자, 아이롱마녀. 자, 우리 천명 육주부 도전기. 자, 트래픽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한테 이제 할 건데, 구글 트렌드를 통해서 유튜브 분석을 이제 그 시각적으로 보는 걸 하고요. 또 하나 방법은 뭘로 하느냐면, 여러분한테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파이썬 프로그램 통해서 API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연결해가지고 그쪽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직관적으로는 구글 트렌드에 유튜브 트래픽이 지금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해볼게요. 자, 지금 마인드라고 한번 쳐볼게요. 마인드하고 저는 이제 건강이잖아요. 건강과 마인드, 그다음에 마음.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한번 쳐볼게요. 구글 트렌드에 들어가보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마인드, 건강, 마음, 이런 이야기를 쭉 쳤을 때, 사람들이 지금 트래픽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지난 7일 동안을 한번 볼게요. 지난 7일 동안의 트래픽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우리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 유튜브 트래픽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마인드 관련된, 건강 관련된 제가 이제 그 사이트를,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지금 어디가 강남인지를 알아야지. 자, 마음이 건강 강남인지 마인드가 강남인지 그걸 내가 기법을 하나씩 일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아가는 식으로 가요. 특히 이제 마케팅을 하시는 경우는 자 미스트 한번 쳐볼게요. 자 이제 마케팅하는 경우야 미스트. 자 건강 관련된 게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미스트만 쳐볼게요. 거기서부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미스트 그러면 미스트와 연관되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미스트를 지금 하면은 건강에 비해서는 이게 잽이 안 돼. 그쵸? 그만큼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미스트라는 걸 쳤을 때는 자, 이렇게 이제 트래픽이 7일간에 이제 조금 밸런스 있게 나오고 요거를 이제 30일로 좀 확장하면은 기간이 연장에 따라서 트래픽이 다시 올라가는 추이에 있어요. 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또 미스트에 크기 때문에 예? 권 교수님하고 잘 말씀하셔가지고 미스트를 네, 미 제주도와 연관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랍티니스트 뭔지 아세요? 랍티. 그 다음에 미스트 결말. 근데 이게 그냥 이런 미스트가 아닌 것 미스트는 영화예요.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는 화장수인가? 화장? 미티인가? 티가 됐어요. 이거 미백? 어떤 거랑도 연관이 될까요? 수분.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관련된 걸 찾아가면 대략 수분 쪽의 키워드로 해서 찾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화장수보다는 수분 쪽으로 찾아서 지금 수분 같은 경우는 경남 쪽이 강하네요. 대전. 그리고 그 수분이 TL 수분 크림. 선크림 추천. 그다음에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이런 거와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미스트 밑에다가 자작나무 순수 선크림이나 올리브영 수분 크림이나 이런 거를 키워드에 넣고 그거보다 저 좋은 내거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셔야죠. 이제 내 채널 사이트에 어떻게 구성할 건가를 찾는 거예요. 자, 박사님은 이제 어떤 거 있어요? 안전? 안전? 자, 안전인데. 자, 지금 안전에 이제 좀 핫한 게 어떤 게 있나? 자, 안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안전 카테고리는, 자, 안전의 카테고리는 지난 30일 동안 들쑥날쑥 하긴 했는데, 지금 울산시에서, 그다음 전남 쪽에서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지금 안전 관련된 거는 실험실 안전 교육. 자, 그러니까 교육 중에서도 지금 뭘 해야 돼요? 실험식 안전교육 쪽에 지금은 좀 핫해요. 그 다음에 미세먼지 안전교육. 컨셉 나오죠? 예, 이런 걸로 짜야 돼요. 그래야 트래픽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정리성, 산업안전기사 필답형. 이거는 이제 자격안전기사 검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등형인데요. 자, 이 급등형을, 해서 지금 실험실 안전을 보면은 지금 안전 중에서도 이제 실험실 안전이 이제 일부에 해당하긴 하네요. 이제 일부에 해당하지만 그 중에 이제 관련 키워드로 나와지고 어린이집 안전 공유의 안전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 2023 연구실 안전 교육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콘텐츠 기획하는 게 아니에요. 트래픽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을 때내 사이트에 트래픽이 들어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아웃풋이 여러분들 교육 문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물건이 판매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거시적인 트래픽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식품 쪽에 볼게요. 자, 식품은 뭘로 봐야 돼요? 건강식? 또 뭘로 봐요? 자, 앵글로 이제 한번 추리를 쫓아보자고요. 자, 건강식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건강기능보다는 건강식보다는 건강기능이 지금 트래픽이 많고요. 건강식은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로 너무 제한적이에요. 키워드 검색이. 그리고 건강기능은 좀더 약해. 건강기능은 또 뭐가 있냐면 건강기능 식품교육센터, 협회, 이런 식으로 지금 검색이 되고,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건강식, 건강기능. 자,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갈까? 양배추. 자, 양배추. 즙. 야, 근데 양배추즙은 괜찮네. 지금 핫하게 또 올라가네요. 지난 30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양배추즙이 많이 검색되고, 야, 양배추즙은 야, 서울시 그 땅을 자, 그럼 ABC즙. 자, 이런 식으로 트래픽을 건강즙. 자, 이렇게 이제 추이를 쫓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데, 건강즙은 좀 상향하고요. 트래픽이 좀 꾸준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어보면, ABC즙은 히트 키워드는 아니네. 건강즙도 히트 키드 키워드는 아니네. 자, 이렇게 좀 달라지고요. 이렇게 이제 키워드 둘 중에요. 사실 이제 큰 물이 있고 작은 물이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쳤을 때뭐 어떤 거는 여기 딱 뜨죠. 그런 거는 큰 물이야. 검색이 많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안 나오는 거는 그렇다고 검색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한 키워드. 그런데 유튜브 키워드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할까로 봤을 때는 여기에 많이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검색이 많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제한이 있는 거야. 자, 우리는 일단 유튜브로 갈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바꾸면 유튜브의 상으로는 지금 건강즙이 좀 핫하게 뜨고요. 30일 중에 보면 지금 좀 떨어졌어. 지금 이제 우리가 올릴 때막 7일 기준으로 좀 돌려본다. 그러면 유튜브 중에서는 그만그만한데 건강식이 그래도 좀 치고 있고요. 서울 경기권에 주로 좀 밀집돼 있어요. 양배추즙 효능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양배추즙을 쓸 때도 양배추즙 효능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제목으로. 그래서 양배추즙 효능을 조사해서 채찍한테 물어보고 양배추즙 효능에 대해서 3분짜리 대본을 써줘. 그걸 갖다가 이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잡아가는 거예요. 콘텐츠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킬러를 우리가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어디서 뽑느냐? 자, 유튜브 트렌드에서 7일간 기준으로 해서 트래픽이 상승하는 경로에 있는 거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을 만들 거예요. 자, 아이롱 마녀. 자, 우리 1000명 유튜브 도전기. 2분 23초짜리고요. 3년 전에 올리신 거고, 아이롱 마녀 좋은데요. 여기 썸네일 부분 오늘 배운 컨셉으로 조금 컨셉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릭터는 아이롱 마녀 괜찮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아이롱 마녀가 누군지, 그다음에 이제 무슨 전문가인지 그런 거를 브랜딩하고 밑에다가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롱 마녀를 이제 계속 그 컨셉을 잡으시고 나가실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이롱 마녀가 상품 가치가 있는 브랜딩이 되게끔 하고 이 채널 아이롱 마녀가 하게 되는 헤어 컷들에 대한 모양들이 좀 보여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실사 이미지들이. 네,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썸네일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이 조회수들이 이제 한 1000건, 2000건. 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끔 우리가 하는 거를 같이 기획해서 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2년 전에 지금 33개 올리셨고, 구독자는 174명이에요. 실명으로 좀 바꿔주시고, 자, 타이틀,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 잘해주셨고요. 자, 여기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이제 해주셨으면, 여기 밑에는 이제 본인 사진이나 아니면 캐릭터, 자, 그런 걸로 이제 이 채널하고 이거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수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잘림이 좀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기본 체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브랜딩을 뭘로 할 거냐 이런 걸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지금 빨리 올려주세요. 만드신 거. 자, 주소. 자, youtube.com/, 자기 주소 있죠? 공유하기 해서 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프로모션 하는 거예요. 각자가 만드신 채널을 일주일마다 하고, 영상 올리고, 그다음에 키워드 뽑고, 그다음에 서로 모니터링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서, 1,000명을 도달할 때 어떤 분은 빨리 갈수 있고, 어떤 분은 좀 늦게 갈수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사실 1,000명 갈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인 키워드를 하나 잡아서 한달 정도 2,000명 정도 됐어요. 그거는 제가 뭐 본의에 그런 게 아니라, 그 틀에 맞게끔 같은 내용에 집중해서 사실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그뭐 제가 한게 좋은 결, 그렇게 막 대단한 결과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이제, 아,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적으로나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콘텐츠 활용 면에서 응용하면 좋겠다는 지금 직무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나누면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으로 우리가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그 모델 케이스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공유하고 분석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